자, 그럼 이 책을 예, 사망호재는 조선의 황제 이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예, 기자조선 얘기입니다. 기자조선 얘기. 기자조선 얘기가 자 예, 그냥 틀어놓고 듣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기자조선 도읍지의 위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네, 주 무왕이 옛나라를 정벌하고 천자의 신분이 되어 기자를 방문하여 무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를 묻자. 기자는 이때 홍범구주를 무왕에게 전해주었다. 홍범구주는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해서 신귀는 이제 신령스러운 거북. 신령스러운 거북이에요. 거북귀자. 자. 등에 지고 나온 서를 우가 정리한 것이다. 이에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기 송미자 세가에 나온 얘기. 자, 기자는 은나라 주왕의 친척이다. 점점점 주 무왕이 이미 은을 이기고 기자를 방문하였다. 무왕이 말하기를 아 하늘은 묵묵히 하계의 인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도록 본분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 상륜의 질서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기자가 대답하였다. 옛날 곤이 홍수를 막아 그 오행을 어지럽혔는데 홍범구주를 따르지 않고 상륜을 어지럽히니 상제가 이에 진노하여 곤을 극형에 처하고 곤의 아들 우가 이어받아 치수를 시작하자 하늘은 이에 우에게 홍범구주를 하사하여 상륜의 질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였다. 점점점 이에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그러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주나라 무왕은 저기 조선을 뭐 통치 영역에 무왕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지가 체면상 조선에 봉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 조선이 자기 통치 영역도 아닌데 뭐 봉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통치 영역이라면 봉하고 어쩌고가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은 좀 엉터리죠. 엉터리. 예, 무왕이 체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서대전 이권 홍범. 주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공자인 녹보에게 계승하게 하고 녹보는 주의 아들이다. 과로. 자, 갇혀있는 기자를 석방하자 기자는 주나라가 석방한 것을 참지 못하고 조선으로 달아나니 그 다음에 과로. 조선은 지금의 낙랑군 조선현이다. 자, 무왕이 됐고 그대로 조선에 봉하였다. 기자는 이미 주나라에서 봉함을 받고 부득이 신하의 예가 없을 수 없다 하여 무왕 13년에 주나라에 내조하였다. 아, 실제로 이제 방문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현,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 이제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얘기. 자, 현도와 낙랑은 한무제 때 설치하였고, 예, 맥, 고구려, 만인은 모두 조선의 후예이다. 옛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갔다.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누회를 길러 뱉자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 조선 백성들에게
범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8조를 어기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고 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몰입하여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삼는다. 스스로 죄를 씻고 풀려나고자 하면 1인당 50만 전을 주어야 한다. 비록 면제되어 평민이 되더라도 풍속에 오히려 차별을 하여 서로 혼인하지 않으니 이로써 그 백성들은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지도 아니하며 부녀자들은 정숙하고 신실하며 음란하지도 않았다. 그 농민들은 먹고 마심에 변두를 사용했는데 도읍지에서는 관리들과 내군의 상인들을 많이 본받아 종종 술잔과 식기에 담아 먹는다. 낙랑군에서 처음에는 관리를 요동에서 데려왔는데 백성이 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본 관리들과 상인으로 간 자들이 밤이 되면 도둑질을 하였으니 풍속이 점점 더 야박해져 이제는 금죄를 범하는 자가 점점 많아져서 60여 조에 이르게 되었다. 고귀하도다. 어진 현인의 교화이다. 그리하여 동인은 천성이 유순하여 삼방이 나라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구이에 살고 싶다고 했으니 그것도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낙랑의 바다 가운데에 외인, 괄호 열고 일본이 있는데 백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세시마다 와서 아련하고 조공을 바친다. 자, 이게 한서지리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뭐 보니까 뭐 기자조선 이거 뭐 완전 단군조선이네. 단군조선 단군의 뭐 8조 벗금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엔 천운소통에 나와 있는 짧은 얘기. 주사에 이르기를 옛날에 기자가 중국에서 5,000명을 인솔하고 조선에 들어갈 때 시서 예악의 무 음양과 복서를 유통시키고 백공의 기회가 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기자조선, 조선, 단군조선 그런 거다 이거죠. 자, 여긴 해설.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구절에서 이미 기자조선의 도읍지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선은 국호인 줄만 알고 있을 뿐 본래 낙랑군 조선현의 지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응소의 주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한서 지리지. 자, 낙랑군 한무제 원봉 3년, 이게 기원전 108년에 개설하였다. 응소는 고조선의 도읍지이다 고 하였다. 25현이 있다. 조선현 응소는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현 기자를 조선에 봉한 곳이다 하였다. 아 이게 가로 또는 꺽쇠가 많아가지고 글이 이상해졌네요. 자, 다시 해설. 한무제가 위만을 정벌하고 설치한 낙랑군에 25개 현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현은 낙랑군 소속 현을 관할하는 치소이다. 후한시대의 석학인 응소의 주에 낙랑군은 고조선의 도읍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낙랑군 25개 현을 다스리는 관청 소재지인 조선현이 단군조선의 도읍지라는 뜻이다. 거듭하여 조선현은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곳이라고 하였으니
단군과 기자의 도읍지가 같은 곳이라는 말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이래로 신라 역대 왕에게 중국 황제가 책봉할 때 자코를 낭랑군공 신라왕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라 도읍지가 한사군 중에 낭랑군 조선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여기 아사다도 여기 있겠네. 아사다리. 자. 그다음에는 이제 산해경 해내 북경에 나와 있는 얘기. 자, 조선은 열양에 있는데 동해의 북쪽 열고야산의 남쪽이다. 열양은 연에 속한다. 꺽쇠, 조선은 지금의 낭랑군의 현으로 기자가 봉해진 곳이다. 열 또한 강 이름으로 지금의 남대방군에 있으며 대방군의 열구현이 있다. 꺽쇠 닫고. 열고야산이 바다 하주 가운데에 있다. 꺽쇠, 산 이름이다. 이 산에 신인이 살며 하주는 동해 가운데에 있다. 하수가 지나가는 곳으로 장자의 이른바 막고야산이다. 꺽쇠 닫고. 고야국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열고야산에 속하며 강물이 서쪽과 남쪽으로 산을 두르며 흐른다. 자, 다시 이제 해설. 기자조선 도읍지에 관해 곽박 역시 응소의 주를 인용하고 있다. 조선은 본래 도읍지의 지명인데 이곳이 나라의 신성구역이기 때문에 국호로도 사용한 것이다. 단군이 아사달 조선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하여 천여년을 다스리다가 은나라 말기인 무정왕 8년에 제위를 벌이고 장단경은 구월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괄호 열고 구월산에 은거하였다. 그 후 164년은 군장이 없는 체제로 유지되다가 주 무왕 때에 기자가 아사달 조선에 와서 기자 조선을 건국하여 천여년을 다스린 것이다. 산해경은 요순시대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본문은 단군조선에 해당하고 곽박의 주에서 별도로 기자조선 도읍지를 밝히면서 단군과 기자의 도읍지가 같은 곳으로 낭랑군 조선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단군과 기자의 두 왕조의 도읍지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도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한편으로 묶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조선 도읍지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인 후한시대에 분명하게 밝혀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 여신이 산다는 막고야산은 열고야산이라고도 하며 바로 이곳이 기자조선의 도읍지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 인종 때 곽동순이 지은 팔관회 설랑의 하표에서 신라 궁성인 월성이 있는 선도산이 막고야산이라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도교의 이상형으로 여신이 살고 있다는 막고야산 열고야산은 막고야산이라고도 하며 바로 이곳이 오제의 도읍지인 궁상이고 단군과 기자의 궁전이 있었다. 이리하여 고려 인종 때 곽동순이 임금께 지어올린 팔관회 설랑 하표에서 저 막고야산에 있다는 신인은 완연히 월성의 네 화랑입니다. 라고 한 것이다.
월성은 신라 도읍지의 궁성이 있는 곳이고 기자조선과 신라 도읍지는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 다음은 여시춘추 시군람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비빈의 동방은 낙랑군의 현으로 기자를 봉한 곳이다. 물가의 동해 물가이다. 동방은 이와 예의 고향이다. 아, 이족과 예족. 이해하면은 구이. 예하면은 예맥족 할 때 예. 다 또 꽉수의 투성이네요. 자, 동방을 이라고 한다. 예와 이는 나라 이름이다. 대해, 능어, 기, 녹야, 요산, 양도는 대인이 사는 곳으로 군장이 없을 때가 많다. 모두 동방의 이이다. 자, 다음은 명의고에 나와 있는 짤막한 얘기. 자, 구이는 동이이다.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 아홉 부족이 있으며 기자가 봉해진 나라이다. 풍속이 여지러서 천수를 누림으로 공자가 살고 싶어 했던 곳이 이곳으로 곧 지금의 조선이다. 다음은 주례 전경석원에 나온 얘기. 동이는 주나라 당시 조선 땅이다.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으니 능히 추측하건대 도리로서 풍속을 훈도하고 예의와 농사와 누에치기를 가르쳐 지금도 백성들이 음식은 변두에 담고 의관과 예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국과 동일하니 기자의 교화이다. 군자거지라는 구절은 아마도 기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공자가 자신을 가리켜 군자라고 청한 것은 아니다. 아, 여기까지는 11경문대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마디가 이제 주례 전경석원입니다. 동이는 기자의 나라로 공자가 가서 살고 싶어 하던 곳이다. 그 예약에 중국의 기풍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우공추지에 나와 있는 얘기. 대체로 우이는 희화가 사는 곳으로 조선이며 기자가 봉해진 곳이다. 점점점 후한서에 동이는 아홉 부족이 있으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등이다. 옛날 유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우이에 살게 하였다. 이곳을 양곡이라고도 하니 대개 해가 뜨는 곳이다. 찬양한다. 우이에 궁전을 짓고 살며 다스리니 곧 양곡이라 한다. 산과 바다에 사는 것을 아홉 부족으로 구분하였다 하였으니 이로써 구이를 우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해설입니다. 산해경에 해 뜨는 양국에서 희화라는 여신이 1월에 출입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희화가 사는 곳은 우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기자조선의 도읍지라는 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 본래 도읍지의 지명인데 나라의 신성구역이기 때문에 국호로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라를 계림이라고도 하는데 계림은 원래 김할지가 출연한 곳이지만 신라 도읍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도 쓰고 국호로 사용하였던 경우와 같고 시라와 설아벌 역시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기자는 단군의 도읍지와 강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고조선의 강역에 관해 한서 지리지에 예, 맥, 고구려, 만인은 다 조선의 후예이다 라고 하였다.
예, 조선시대 말기인 고종 34년 1897년 10월에 고종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고 아울러 덧붙이기를 또한 일찍이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았다. 그 후 임시정부에서 다시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낮추어 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금까지도 태극기는 물론이고 국호인 대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인 후한시대에 왕부가 지은 잠부론에 이런 말이 있다. 예, 주나라 선왕 때 또한 한후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옛나라 인근에 있었다. 그러므로 시경에 이르기를 저 넓은 한후의 궁성은 옛나라 민중들이 쌓아 완성한 도성이로다. 꺽쇠 정현의 주에 저 거대한 한국의 도성은 옛날 평안한 시기에 옛나라 민중이 쌓아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꺽쇠 닫고 하였다. 그 후에 한의 서쪽도 역시 성씨를 한이라 하였는데 위만이 정벌하였던 곳이다.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해중으로 옮겨가서 한 건 이제 준임금 때죠. 마지막. 준은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부론 시성에서 바로 대한민국 할 때의 한이 나오네요. 자, 다시 해설. 위만이 탈취한 기자조선이 한나라이고 시경에 수록된 한혁편은 주선왕이 입조한 기자의 후손을 한나라 후로 봉했다는 내용이다. 기자조선이 바로 한이래요. 한. 자, 그러면 시경에 나온 한혁을 한번 또 한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한혁은 따로 별개의 별개로 하겠습니다.